하고 싶어요. 이제 저야 그냥 이민 베리스를 하지만. 그렇죠. 다음. 어떻게 건강을 지켜요? 뭐기만 하지 않아 문제가 있어요.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해요. 올라가 양 리만 스케파리.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스트레스 받기만 아주 받기만. 저는 보통 산책을 해요. 산티아상에 특히 저런 저런 가기. 그렇죠. 벨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자거나 좋은 음식도 맛보거나 뭐 제일 보통 뭐 음악도 합니다. 노래를 하면 큰 소리로 저는 네 왠지 스트레스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 큰 소리로 노래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그래요. 좋은 방법이에요. 맛있는 걸 먹어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죠? 오케이.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책을 해요, 산책. 산책. 선생님 산책을 되게 좋아해요. 족자에서 그럼 보통은 어디에 산책을 족자에서는 산책 불가. 산책을 할 데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족자에는 산책을 할 데가 없고, 한국에 네. 있을 때는 한국에 가면 산책을 하루에 한 시간씩 해요. 하루에 한 시간. 그러면 되게 좋아요.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서울에서도 산책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데가, 할수 있는 곳이 네, 고갈수 있는 곳이도 곳이 많아요. 많아요. 어디서든지 다 산책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게 잘돼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뭐 오토바이도 많고, 그죠? 날씨도 덥고, 그래서 산책을 못 하는 게 많이 아쉬워요. 저희 산책을 안 합니다. 네. 살라티카는 산책하기 좋다 그러던데, 덥지도 않고. 산책도 좋은데, 길이 산이 가까워서 길이 막 이렇게 그래요? 피곤합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다음 4번.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먹기만 하지 않아 우울한 스트레스. 집에서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요. 드루마 아빠 오프라키 다크림.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먹기만 하지 않아 문제 그럴 것입니다. 과로 하지 마세요. 장안 오버워크. 장안 과로하다. 부끄럽게. 장안 오버워크. 장안 부끄레자크 르비한. 그죠? 장안 오버워크. 그다음에 A는 이 사람들은 왜 건강을 잃을까요? 이게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로하지 마세요가. 사람들은 왜 건강을 잃을까요? 과로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은 왜 건강을 잃을까요? 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과로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간단하게 과로해서요. 과로해서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로해서요. 오케이. 다음, 뭐 먹는 게 좋다. 토요일 며칠에 만날까요? 아이 사도 보통 쉰다가 오후 3시에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만나는 게 좋겠어요. 물론, 오후 3시에 만나요. 토요일 몇 시에 만날까요? 5일 3시에 만나요. 오케이. 근데 오후 3시에 만나는 게 좋겠어요. 리비할로스. 더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다음 2번. 출연 때문에 이틀 동안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가르나 우시안 라마티아리 사이드 레파티드 등한 바이 무한 사이상사백. 그럼 어느 시험이 끝난 후에 잠을
꼭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알았더냐? 그럼 시험 끝 오늘 시험 끝난 후에 알았더냐? 그리고 제가 약간 비틀었거든요. 아, 푹 자다. 여기서 푹은 뭐예요? 푹? 연약. 물론 연약인데 잠을 푹 자다 그럼 연약인데 네. 이 푹은 잠 말고도 많이 쓰여요. 푹. 푹 삶다. 뭐 고기를 푹 삶으세요. 뭐 그런 표현으로도 써요. 이거는 연약은 아니고 뭘까요? 푹은? 푹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축구. 그 잠을 푹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구 뛰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축구 뛰도록은 연약이 되겠죠, 그죠? 푹 자다. 다음 3번. 감기 때문에 머리가 뚝이 열도 나요. 그래서 감기가 독하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감기가 독하다. 독하다. 아, 참 독하다. 독하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독은 원래 이제 뭐 이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독. 그냥 참 독하다. 그러면 아주 그냥 시리우스. 상하상하 시리우스. 그 말이에요.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4번. 친구 생일인데 꽃과 책 중에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hadiah manakah yang lebih baik, bunga atau buku? 친구가 학생이면 책을 선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았더냐? temannya, jika teman Anda adalah orang siswa, memberi hadiah buku akan lebih baik. Sebaiknya memberi hadiah. 다음 5번. 어부의 여자친구를 만났고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Sore ini, teman perempuan saya, saya akan bertemu dengan teman perempuan saya. Baiknya kami melakukan apa? 영화를 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영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해보세요. 친구와 싸웠어요. 사업을 가르치는 것만 봐요. 친구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다음 2번. 비빔밥이 매워 보여요. 비빔밥에 비빔밥을 먹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먹은 비빔밥. 그렇죠. 좋겠어요. 다음.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밥도 전기 때문에 sudah terlambat. 택시를 타는 게 좋아요. 택시를 타는 게 타는 게 좋겠어요. 그냥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해도 되고. 그렇죠.
택시를 타는데 좋겠어요. 택시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도 되고. 다음. 내일 한국어 시험이에요. 수업 받아라. 유치원 가서 그래요.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리뷰를 빨리 플레셔.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해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5번. 벨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뭐는 게 좋겠어요. 뭐뭐는 게 좋겠다. 날씨가 더워 보여요. 집에서 운동하는 게 좋겠어요. 날씨가 더워 보여요. 집에서 운동하는 게 좋겠어요. 운동하는 게 좋겠어요. 날씨가 더워 보여요. 집에서 운동하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서는 또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해도 돼요. 더운 것 같아요. 집에서 운동하는 게 좋겠어요. 알겠죠? 잘했어요. 다음, 자, 아어 보이다. 아어 보이다. 해보세요. 1번 맛있어 보여요. 그쵸. 맛있어 보여요. 2번. 추워 보여요. 그렇죠. 추워 보여요. 3번. 아파 보여요. 그렇죠. 아파 보여요. 4번.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행복해 보여요. 네. 오케이. 자, 한번 해보세요. 아, 어, 보이다. 네. 무슨 일이에요? 아자, 아빠.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안다들이 하지만. 네.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이라사야, 선한 가나면 답합. 수랍 대리, 담만. 그렇죠. 다음 2번. 어디 아파요? 아빠가 안대 사킷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직 안대 제한. 어제 저녁부터 배가 아파요. 그렇죠. 지원 씨,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지원 씨, 아빠가 안대 대박 내는 색안 소알이니?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이것은 무슨 놀이에요? 아주 재밌어 보여요. 한국의 전통 놀이인데 윷놀이라고 해요. 트래디셔널 코리아. 윷놀이. 다음 5번. 이렇게 더운 날씨에 코트를 입었어요? 너무 더워 보여요. 쏟아져서 바나시니 마카이 꽃.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그 아오 보이다는 뭐뭐 은 것 같아요. 영어도 쓸 수 있죠, 그죠? 뭐뭐 은 것 같아요. 형용사에서. 그러면 1번 한번 해보세요. 뭐뭐 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머리 아파요?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3번. 볼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그렇죠. 4번. 같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것 그렇죠. 같네요. 는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다음 5번. 이렇게 더운 날씨에 코트를 입었어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코트를 입었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더운 것 같아요는 좀 이상하고,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상해요. 이게 더울 것 같아요. 스포르티냐? 그쵸? 불렸다냐? 바나스. 더울 것 같아요. 다음, 뭐뭐 얻는 것 같다. 자, 한번 해봅시다. 수진 씨는 루디 씨를 보면 항상 웃어요. 수진 씨 비가 밀할 부디 사이 같아요. 수진 씨가 루디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떨었다와 항상 웃어요는 이제 여기서 그 수진 씨는 부디 수진 씨가 부디 씨를 보면 떨었다와 하는 것보다는 떨어 그쵸? 이더잘 어울리겠죠, 그쵸? 떨었으니 항상 웃는 거 항상 웃어요. 다음 2번. 수진 씨가 아직 안 왔어요. 수진 씨 블랙다. 길이 막힌 것 같아.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맞아. 맞지. 그렇죠. 다음 3번. 이 가게는 옷이 예쁘지만 길이도 꼬이니 바가지는 매망자한테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요. 이 가게는 여러분 그쵸. 비싼 것 같아요. 다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보러갈 뚜루스 뭐는 뚜루스 뭐는 레폰 여러분 잘 들었으면 여러분도 답이 되겠지 집에 답이 되지 안 가도 집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되겠지. 김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거를 아어 보이다로 할수 있어요? 자, 좋아하다, 동사, 명사. 동사, 형용사. 동사. 그러니까 동사니까 안 되겠죠? 수진 씨가 부디 씨를 좋아해 보여요? 이상해요. 그죠? 그죠? 다음 2번은 길이 막히다. 이상해요. 그 다음에 3번. 돼요. 괜찮아요. 이 가게는 옷이 예쁘지만 좀 비싸 보여요. 오케이, 볼래. 비싸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집에 없어 보여요.
안 돼요. 그죠? 이상해요. 그죠? 없다는 안 되는 거죠. 집에 없어 보여. 안 돼요. 그런데 없어 보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있어요. 아, 네. 저 드라마에서 그런 적 있습니다. 그쵸. 아, 저 사람 참 되게 없어 보인다. 네.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야, 너무 없어 보이는데? 이런 표현 있어요. 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뜻이에요? 없어 보인다. 없어 보여요? 떠를리앗? 미스킨. 여기서 앞에 이제 돈이 없어 보인다. 그런 이제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참 사람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없어 보이냐. 아무튼, 떠를리앗, 아무튼 뭔가가 상악꾸랑. 뭔가가 상악꾸랑한 거를 없어 보여요. 그런 표현으로 써요. 알겠죠? 가스박이 이디옴. 알겠죠? 시드 응까빤. 응까빤으로 쓰이지. 여기서는 뭐 집에 없어 보여요. 이상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다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오케이. 다음 2번. 자, 웃는 것 같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가며 어랑어랑 그렇게 비난 문바와 가요.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쵸. 비가 오는 것 같아요. 2번. 수신 씨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수신 씨 아그라케미 스파티냐 블라시앗 등한 공부 중고. 네, 장학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사야 ingin mendapatkan beasiswa. Makanya belajar dengan sungguh-sungguh. 그렇죠. 다음 3번. 요즘 지원 씨 만났어요? Akhir-akhir ini sudah bertemu dengan Siwon. Siwon, Anya, mau manasaya? Tidak, saya belum bertemu. Biasa ayu temennya apun kot katanya. Karena kerjaan di kantor, sepertinya sibuk. 그렇죠. 4번. 어제 도서관에서 빌링책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오케이. Kemarin buku yang kemarin dipinjam dari library apakah menyenangkan? Aku punya cukup ikutnya, jaminan kok katayo. Saya sudah membaca bagian depannya. Saya sudah membaca sedikit bagian depannya. Sepertinya menyenangkan. 그렇죠. 그 부분 bagian. Okay. 지난 지난번에 만난 제 친구가 어때요? 뭐, bagaimana teman saya yang bertemu dengan Anda? 오케이. 근데 네. 먼저 가지 있는 중. 그래요? 자, 제 친구. 뜸한 사야. 양? Saya yang diperkenalkan ke Anda minggu lalu bagaimana? Orang itu seperti apa? Orang itu bagaimana? 그런 뜻이겠죠? 네. 성실하는 성실한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실하는 성실하다 뭘까요? 성실하다. 스티야. 스티야. 라진도 돼요. 스티야 그럼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믿을 만한. 믿을 만한.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성실한도 돼요. 변하지 않으니까 성실한 것도 되겠죠. 또 라진 하면 성실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 꾸준하다. 꾸준하다도 스티야 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아주 나중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조금 하다가 아우 힘들어 못해 안해 그냥 그만두고 선생님이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생님이 만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꾸준한 사람이 없었어요. 상가수사 버릇도모 등 오랑양 스티아 오랑양 라진 그래서 조금 하다 힘들면 그냥 안 나오고 그냥 안 하고 그냥 못하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다중에 이제 그 벨라가 일을 하게 되면 뭐 지금 하고 있는 파트타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아주 큰 기회가 있어요. 알겠죠?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성실하다. 성실하다. 잘 알아두세요. 다음 3번. 비와 같이 수진 씨가 안 보이네요. 수진 아가들이 비가 그리하반 감기 때문에 집에서 쉬는 것 같아요. 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좋습니다. 준영 씨가 급하게 어디로 가지요? 준영 씨, 이렇게 그만하고 얼굴부로. 고향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집에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 가는 것. orang tua yang dari orang tuanya datang dari dari kampung, hometown, sepertinya sedang berjalan ke rumah. Kerja. Daum. Jadi siapa bikin baru tahun ini? Jadi sepertinya makan dapat makan bikin baru dengan baik. Bolehkah? Dengan nikmat. Dengan nikmat. Suka? Bibimbap? Suka makan bibimbap.그렇죠. 그러니까 비빔밥 여기에 이제 고추장이 고추장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념이 매우면 맵거나 많이 넣으면 맵겠죠, 비빔밥이. 그래서 이 양념에 따라서 달라요. 고추장 양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추장 양념이 매우면 비빔밥이 매울 수 있고 양념이 안 매우면 뭐 비빔밥도 당연히 안 맵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국말이 잘, 이 잘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이 잘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를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로는 물론 등한 바익이지만 아무 때든지 등한 바익을 쓸 수는 없어요. 여기처럼 시티 씨가 비빔밥을 잘 먹네요. 그죠? 시티 막간 비빔밥 등한 바익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번역을 아르티카는 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 오케이. 다음. 4번. 요즘에 운동하죠? 그러더니 아빠가 안돼 들어갈까? 네, 운동은 정말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오락가 sangat baik untuk kesehatan. 한복을 입어보니까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Setelah mencoba memakai hanbok bagaimana?
아빠가 tidak nyaman. Aku singkatnya, kepenanan kot katanya. 편한 것. Kepenanan kot. Tidak, singkatnya lebih ke singkatnya dengan kot katanya. Ternyata rasanya nyaman, tapi lebih dari yang dipikirkan. Jadi sebelumnya berpikirnya tidak akan terlalu nyaman, tapi setelah memakai lebih nyaman dari yang sebelumnya dipikirkan. Oh, gitu그렇죠. sih. K래, 편한 거 스포르티냐? 아, 립이 냐만, 다리바다. 아, 양 디비끼리깐. 아, 네. 생각보다. 그래서 생각보다라고 하는 표현 잘 알아두세요. 생각보다. 네. 그 생각보다 안 매운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더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더운 것 같아요. 할때 생각보다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 뭐, 아르바이트 어때요? 뭐, 생각보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 그쵸. 바다 아왈랴, 하, 팔타이미니, 아각 수사, 아각 술릿, 따피스카랑, 수다 뻐르나, 쪼바, 응으르작깐, 버버라빠, 슬라마 버버라빠 하리. 어, 생각보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다음 3번. 요즘 일이 많아서 지친 것 같아요. 지치는 것, 그쵸? 지치는 것 같아요. 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근데 pekerjaan banyak, jadi saya sangat lelah. Ya, karena pekerjaan banyak, jadi capek. Susah, belum susah. Samsabun sujin sida to apazo gyeosogu hetseyo. Jujinshi sakit lagi. 결석하다. 결석하다는 계속 tidak absen absen tidak datang. 대답 답당. 그래요. 수진 씨는 몸이 약하는 것 같아요. 몸이 약한 것 같아요. 약함. 아, 변한 것처럼 약함. 약함. 몸이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Benarkah Sushinji sepertinya badannya kurang Sushinji sepertinya tidak kurang sehat. Kucuk kurang sehat, mumi akan kok katayo. Oke. Oke. 아주 좋아요. 자, 다음. 자, 종합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디바자 디아르디칸 해보세요. 스트레스와 건강은 아주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an kesehatan sepertinya memiliki 관계. sepertinya berhubungan. 큰, 아주 큰. 그냥 memiliki sepertinya berhubungan hal besar, memiliki hubungan yang hal besar. 그쵸. 스트레스와 건강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단 그세였단. 그쵸. 뭐, 디 안따라 해도 되겠죠? 바서 인도네시아냐. 디 안따라 스트레스단, 그세였단. 아다 후붕한 양 상아 버사르. 네. 디안다라 스트레스 dan kesehatan ada hubungan yang sangat besar.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karena banyak penyakit, hampir semua penyakit berasal dari stres. Kalau stres itu pada sedenin, karenanya ketika sedang stres, kut paru punun ge jusumida. Langsung melepaskan stres akan baik untuk langsung untuk segera melepaskan stres tersebut. Saran durian potong umumnya biasanya orang berolahraga atau merero stres itu pun enggak kesemida. Sepertinya
Sepertinya banyak orang yang biasanya melepaskan stres dengan berolahraga atau bernyanyi. Kurang hati salamnya, jika ingin hidup dengan sehat, sesungguhnya mungkin pengaruh cacaso stres itu baru-baru menurut kita. Jika ingin menjaga kesehatan, marilah kita segera melepaskan stres dengan menemukan cara yang sesuai dengan diri kita masing-masing. Okay. 자,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뭐 먹는 것 같습니다. 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뭐 먹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문장, 이런 그 아키란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걸 내가 모르면 스트레스와 건강은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푸는 게 뭐 그다음에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은 보통 노래나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인 게 좋습니다.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1번. 무엇이 대한 글입니까? adalah 뭐라고 tentang apa? 스트레스와 건강의 관계. 그렇죠. 스트레스와 건강의 관계죠. 그죠? 1번 아는 뭐예요? 건강의 중요성? 중요성? 건강의 중요성. 건강의 중요성이 뭘까요? 건강의 자, 중요하다 뭐예요? 중요하다. 뿐띵. 그렇죠. 뿐띵이죠. 중요한 뿐띵이에요. 여기 성이 붙으면 그 블라블라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중요성 뭐 이렇지는 않을 거고 C는 뭐예요? 그렇죠. 다음 다른 것. 다른 것. 스트레스와 관계가 없습니다. A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죠. 아주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2번. 피곤해 보여요. 플리헷 카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군요. 스트레스냐? 안다 상한 스트레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베 부쿠바루 양 기프론토칸 운동 것이라간. 자, 새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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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퍼블리시. 퍼블리시 뭐예요? 글루아르. 글루아르인데. 글루아르. 그렇죠. 떨읍이죠. 그 책이 나오다. 그래서 나오다는 뭐 이건 뜻이 굉장히 많아요. 나오다. 네. 사람이 나오다는 오랑냐 글루아르가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책이 나오다. 그다음 뭐 제품이 새 제품이 나오다. 제품이 나오다. 라운치. 라운치. 런칭. 그렇죠? 제품이 나오다. 이 뭐 뭐냐? 릴리스. 릴리스네. 그렇죠? 뭐 새 차가 나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릴리스. 뭘 릴리스 되는 거예요. 그 나오다라는 표현은 자, 알아두세요. 부쿠 바루 yang di untuk yang diperuntukkan untuk kesehatan Anda telah terbit. 한국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 출판사. 출판사. 출판사 penerbit. penerbit.
출판사 나온 잘 먹고 잘 살자를 읽어보십시오. 실라카몬 맞자 buku bernama Cara Mampu Cara Saja yang diterbitkan oleh penerbit Korea. Konggangan Yusi Hanun Untung Buto mulai dari cara-cara mulai dari menjaga olahraga yang untuk menjaga kesehatan, well-being musik, makanan well-being, diet-dehan, hal-hal mengenai diet, jumbukaji. Nah, diet에 대한 jumbukaji, informasi mengenai diet, modu alio드립니다. Semuanya ada di buku tersebut. 이 책은 여러 가지 건강 정보에 대하여 buku ini dengan yoro kasih berbagai macam informasi kesehatan saya sonohaku isinya. Buku ini menjelaskan dengan jelas melalui menjelaskan mengenai informasi berhubungan dengan kesehatan sebagai informasi ekonomi. Yo akhirannya는 어떤 식으로 씁니까? 여 네,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쓴들이 뜬땅. 에 대하여 뜬땅. 왜 대한 안 쓴? 아, 대한은 뭐뭐에 대한 그쵸, 뭐뭐에 대한. 네. 뭐뭐에 대한 갖다 본다. 네. 알겠죠? 네. 뭐뭐에 대하여는 그냥 프레디카스로 쭉 쓰는 거예요. 운뚝운뚝 프레디카. 둘에 대한 정보까지 네. 왜 이 글을 썼습니까? 책을 소개하려고. 그죠. B는 프로모시칸. 원포르 끝날까 붙고 2번은 원포르 모시칸 인수판사를 광고하려고 운동 이끌어간 그렇죠. obat-obat yang bagus untuk menyembuhkan penyakit. 그쵸. 병을 고치는 좋은 약.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3번부터 우리 끝까지 다 해보도록 네. 합시다. 네. 그래요. 아주 잘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죠? 네. 2과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네. 우선 질문 있습니다. 네. 그때 질문 있습니다. 보다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럼 여쭤봐도 그건 어떻게 될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 여쭤봐도 될까요? 뭐 그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잠깐만 보여줄게요. 잠깐만. 그래서 다시 내 말띠. 네, 많이 드는 말인데 좀 여쭤봐도 네. 이건 지금 그거 부드러운 말이죠. 네,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공손한 표현. 상하소반. 여쭤봐도 될까요?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요. 자, 오늘 수고 네, 많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